자, 안녕하십니까. 수능 특강 영어의 25강 주제 소재편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순서 추론입니다. 순서 추론 문제를 푸는 법도 괜찮은데요. 이 글 자체가 어렵기도 하면서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도 학습을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지문입니다. 일단 문제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요.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개념들도 같이 설명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지문들과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용으로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맞춰 놓을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연계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올라가서 출발합니다. Arabic word language. 아라비아 언어는 doesn't have a single word. compromise에 대한 딱 한 가지 단어도 없다. 의역하면 compromise 다 영어잖아요, 이거 지금. 그쵸? 근데 이 영어에 사전으로 딱 했을 때 compromise, 즉 타협하다, 협상하다라는 뜻이 아라비아에 없는 거예요. 타협 안 하는 거죠. 타협할래? 응? 칼로 휙 머리 베는 거야. 이해가요? 어? 코란 받을래? 어? 아니? 확 죽이는 거예요. Which some have said.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It's the reason 아라비아인들이 unable to reach compromise. 그래서 아마 요거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로 타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some have said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사처럼 중간에 일부는 말하기로 어떻게 말했는데 which 그 앞에 있는 전체 내용 아라비아어에는 타협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 이 아라비아인들이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서양인들과 협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라비아의 언어도 does provide several ways to articulate concept compromise. 타협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진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most common thing 가장 흔한 거라면 아마 표현이 될 텐데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봤을 때 We reach a middle ground. 우리가 중간 땅에 도달했군요.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격을 이제 뭐 타협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00원에 팔 거를 상대방이 80원을 원하면 중간에서 90원 정도에서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아라비아에서도 우리가 중간 땅에 도달했군요. 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문에서 근데 돌아와서 보면은 이 부분을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적어놨어요. 보라색. 보라. The most common being. 왜냐하면 저 문장이 독립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립분사구문.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장은 빨간색 밑줄에 이 문장이죠. 이 안에 동사가 있다 없다? 여기 초록색 이미 있잖아. 인정? 근데 뒷문장엔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주절의 주어인 the Arabic language 하고 the most common 이라고 하는 가장 흔한 것이 같지 않으니까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분사구문을 주어를 생략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적어준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적어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두시죠. 독립분사구문입니다.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이 부분은 저 being이라는 녀석이 동사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만든다면 이 자리에 being을 is 정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as an expression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접속사 하나 정도를 이 앞에나 뒤에다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A로 출발? B로 출발. B로 출발하시죠. 처음에 B로 출발했더니 this example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시가 맞는가? 이 예시는 codability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codability, 코드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CODE, 코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코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중에서는 암호라는 의미가 또 코드죠.
그래서 code ability는 코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니까 암호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암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행동을 영어 단어 한 단어, 한국말 한 단어로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정 아니겠습니까? 정. 한국말로 얘기하는 정. 이거 영어로 못 바꿔요. 왜냐면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느낌, 우리가 정을 느낀다. 아, 저게 정이다.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을 영어로 설명하면 뭘까요? 청일 거예요. 그리고 막 설명해야 돼. 이거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정인데 미워도 뭐 떡 하나 더 주고 아니면 진짜 막 은근슬쩍 도와주고 이런 걸 정이라 그래. 어렵지. 그러면 영어는 codability상 이 단어를 설명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한 단어 두 단어로 코드화 시켜서 암호화 시켜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는 능력, 이런 게 바로 codability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지문 돌아와 볼까요? 이 codability를 선생님이 처음 이걸 막 외우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는 codability, 코드화 시킬 수 있는 암호화 능력을 설명해 준다. 근데 그 말은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which refers to the ease 라고 적혀 있는데 with which a language can express thought. 언어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근데 편안함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codability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When a language has convenient word for a concept. 어떤 개념,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편리한 단어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은 아마 He has set up high codability. 그런 개념은 높은 codability, 암호화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상황, 추상적인 직업 혹은 추상적인 상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단어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아, 저 단어도 저 언어도 high codability를 갖고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앞에 있는 아라비아와 영어 사이에서의 compromise란 단어를 두고 codability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나서 C하고 A에 이어질 근거를 찾아봅시다. 일단 노란색으로 정답의 근거를 체크하면 thus 그리고 then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B 다음에 C로 가는 게 원칙인데요. C로 갔더니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래서 영어보다는 아라비아에서 더 낮은 codability를 갖고 있다. 즉 compromise라는 생각은 낮은 암호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위에 있는 high codability만으로 C로 갈 수 있는지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 읽어봐서 thus를 봤죠. 즉 compromise라는 단어의 존재는 gives the idea 그 생각에게 give, IODO를 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생각에게 높은 암호화 능력을 영어에서는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다 낮다라는 개념, 높다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when a concept requires more than a single word for expression 만약에 그 단어가 한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딱 한 단어 이상의 단어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possesses lower codability 낮은 codability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도 한국말인데 영어를 갖다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 왜냐하면 그 단어를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영어 발음이나 영어 느낌이 좀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선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영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 중에 영어적인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갖다 쓰는 경우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 말에는 codability가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암호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적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번 다음에 C번으로 나와 있는 문장 compromise가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보다는 영어보다는 아라비아에서 더 낮은 codability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해 보인다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having a phrase rather than a single word to express an idea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개 단어 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를 더 필요하는 어떤 문장이나 이런 식으로 쭉 풀어 써야 된다는 것 자체는 그 생각이 주어진 문화, 즉 아라비아 문화에서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개념이 없다? 에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이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누구나 타협은 할 수 있어. 타협이란 단어만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지. Only that is less easily put into language code. 단순히 대절로 그 문장, 그 언어적인 코드로 쉽사리 말해질 수 없을 뿐일 뿐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not은 여기 나와 있는 콤마가 벗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어진 문화의 권에서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화시키기 어려울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C번을 정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B에 나와 있는 this example 이라는 녀석이 주어진 문장에 compromise라는 단어라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점은 A와 C의 순서죠. 그러면 순서 추론을 풀 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소재였다는 거죠. 자, C번하고 A는 서로가 compromise라는 예시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B에도 나와 있지만 근데 compromise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거는 A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C번으로 갈 수 있는 근거 compromise라는 개념이 서로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단어가 뉘어져 있죠.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순서 추론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A번의 마지막 부분과 C의 맨 마지막 부분 중 둘 중에 하나가 글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좀 더 글을 일반화시키면서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C번 맨 마지막에서 정리하고 있죠. 그 문화권에서 그런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성격, 하지만 문화적 특이성에 의해서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속성, 그런 것들을 설명했다 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재수생 있죠. 재수생을 영어로 어떻게 쓸 거냐는 거지. 없어요. 왜냐면 우리처럼 막 수능 다시 보고 이런 경우 없거든. 예를 들어 저는 이거 단어를 re-challenger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요거 똑같냐 이거지. 재도전자. 아니 뭐 재도전이 수능만 다시 봐야 되고 대학만 그러나? 애매하다는 거지. 영어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쓰라고요. interim. 수능 단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에 있는, 중간 한번 딱 쉬면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기간을 interim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퇴사, 회사를 그만두는 거, 아니면 우리가 되게 시쳇말로 얘기하는 뭐 저거 급식충, 예를 들어 되게 안 좋은 말이지만 뭐 설명충, 영어를 어떻게 바꿔? 못 바꿔요. 그래서 얘기를 뭐 너무 설명만 하는 벌레 같은 놈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뭐 explain bug 그럼 외국인은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설명을 하는데 우린 충을 붙여갖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 얘기해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외국인이 설명 여러 가지죠. 그러면 lower codability인 겁니다. 알겠죠? 그런가 하면 영어적인 개념도 그렇죠. 영어에는 예를 들어 정치 시스템을 생각해볼까? 미국은 하원, 상원 이런 거 있어. 우리나라는 상원, 하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상원이야, 하원이야 라고 Senate 혹은 House of the Representative 그런 단어를 썼어. 그럼 우리가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아, 걔는 국회의원이 두 종류. 설명이 어려워지잖아. Lower Codability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어떤 언어나 어떤 문화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런 배경이 갖고 있고 또 그런 걸 덜 썼을 뿐이다 라는 내용의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소재별은 그 주제 소재 묶음은 주제 소재편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들이 꽤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